야,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나.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살려고 하는데 저보고 막 계속 사지 예. 말라고. 기기 본체를 주시니까. 게임이란 거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플레이할 것 같으면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해야 돼요. 근데 다음에 뭐 GBA로 갈까요? 네, GBA는 근데 제가 많이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초회판. 4개의 검과 신드레 트래퍼스 같이 네, 근데 이게 알이 똑같은 건데. 야! 많은 분들이 여기 DS로 GBA 카트리지 구동되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막 하셨었거든요. 야! 이건 또 이제 GBA로 하면 또 GBA로 그죠?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문판이라서 되게 좋네. 디에스로 넘어가 가지고 네, 디에스로 넘어갈게요. 레이튼. 레이튼 혹시 그것도 갖고 계십니까? 3DS에 레이튼 나온 거? 자, 정식 발매된 레이튼 시리즈는 다 갖고 계신 겁니다.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레이튼 교수와 악마의 상자, 레이튼 미스터리 저니. 일곱 대보의 음모. 그 다음에 자, 슈퍼로봇 대전 L. 진짜 슈퍼로봇 네. 대전도 다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거만 예, 없어요. W. W만. 야, 이게 있으시네. 와, 리듬 세상. 15,000원? 근데 파는 거, 딴 데서 구할려면 4, 5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종님이 이렇게 많이 사실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렴하게 잘 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꼽으시는 드래곤 퀘스트 4와 5가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메가맨 제로 컬렉션. 아, 제로 1, 2, 3, 4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와. 메가맨 ZX 예. 어드벤트. 좀안 알려진 게임이긴 한데 본보맨 터치 본보맨 엔드. 네, 일단 한글판. 이거 되게 싸게 주고 사셨죠, 이거? 네, 이건 뭐 10,000원. 10,000원. 리듬이어로만 조금 비싸게 입었어요. 리듬이어로는 원래 좀 비싸요. 네, 이거는 조금 네, 이거는 영어는 조금 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장 이야기. 이거는 그냥 아기자기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목장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데 네.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목장 이야기는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이 목장 이야기를 약간 네, 베꼈다. 베껴가지고 네, 한 그런 작품인데. 그렇죠. 그리고 목장 이야기가 슈퍼 패미컴파니 레전드죠. 그치. 자, 18,000원 주고 사신 프리스톱 방식의 충전 스탠드. 이거 닌텐도 정품이죠? 네, 정품이죠. 어떨 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테이블 모드로 이렇게 세워서 쓰실 네. 때 충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둘이서 마리오 카트 이렇게 네. 같이 하고 싶은데 충전 못할 때 여기다가 세워서 쓰시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옆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언박싱을 몇 개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각도로 이렇게 조절이 되네. 네, 그리고 그 기울기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눕힐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쪽에 고무 패킹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잘 들어가네. 네. 딱 들어가서 일체감이 있죠. 충전이 되면서 이제 스탠드 모드로 이렇게 테이블 모드로 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종 세트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스플래툰 2. 네, 스플래툰 2종 세트 신상 나왔고요. 이게 조이콘 커버 아닙니까? 네, 커버. 네, 이건 하나는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아, 진짜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야.
아 뭘로 하지? 아 이거 또 선택장이 오는데? 어 뭘로 하지? 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아, 또 감사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어 되게 얇네.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이게 보시면은 제 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립감이 네, 딱 잡아 보시면. 그립감이 딱 나오죠. 얘는 그냥 멋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또 인기가 네. 또 어마무시하겠는데? 어 너무 예쁜데요? 네. 뭐 껴볼까요 본체? 아우 이쁘네. 이렇게 아 예쁘다. 아 모양 나오네요. 네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 15,000원. 네. 스플래툰 딱 화면 깔으면은 어우 스플래툰 2. 아, 딱 누가 봐도 딱 이렇게 보면 스플래툰 한정판 되는 거네. 네 한정판 각입니다.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뭘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아, 근데...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다릅니까? 네, U3DS인데요. 이제 이런 3DS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방송. 그렇죠. 저도 그래서 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세트로라고 일본에 보내서 유다수로 해서 세팅까지 다 맞추고 이걸로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DS를 방송 송출할 수 있다. 이거 꽂아서 이거를 이제 PC로. 야, 아, 완벽하네.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서 리세트로 당착을 하고 다시 와서 받는 거예요. 과한 금액을 투자하긴 했지만 이거 금액 얼마 주고? 45만 원. 45만 원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이거 아니면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직도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요. 널렸습니다. 지금 지천에 널린 게 지금 게임 소프트인데 하지만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종 TV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좀 받아보고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많이 놀랬던 게 야 이게 세상에 야 이게 무슨 게임 매장이지 이게 일반인 집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친 거 아닌가 속된 말로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게임을 많이 모을 수 있었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콜렉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콜렉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다른 건 없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세호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집이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빌려서 하고 친구한테 앵벌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싶었던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생길 때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모으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다 보니 이만큼이 된 거죠. 한풀이 같은?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못해보고 많이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쵸. 이제 좀 이제 경제력이 좀 될 때 이제 좀 쓸 수 있는 차라리 뭐 술이나 이런 건 안 먹고 이거에다 내가 투자하는 게 더 기쁘고 이런 물건을 구했을 때 또 야 옛날 생각나고 아까 밀봉도 많이 보셨지만 네. 게임을 내가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딱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게임을 사는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뭐 예, 유행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콜렉팅 그러니까 뭔가 모으시고 그쵸. 하나씩 구매하시는 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욕심이지만 올 콜렉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태까지 뵀던 분들 중에는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게임이 좀 장애물이 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미 나이가 이제 뭐 장가갈 적기는 놓쳤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제 주제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빨리 장가를 가야지 지금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공식으로 트레일러 영상 나오는 거 보면 다 재밌어요. 그럼 이 게임을 내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플레이하는 걸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메일하고 댓글 받으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메일도 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거 라이브나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로 보여드리는 게 제가 그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렉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각종 TV라고 네. 이게 성함이 각종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TV를 붙이셔가지고 네. 각종 TV가 된 거죠. 유튜브가 각종 TV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각종이란 거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TV다. 그러니까 벌써 구독자가 200명이시라고. 네, 200명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100명 돼서 기뻐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안녕하세요, 각종 TV의 각종아재입니다.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명을 찍자마자 102명에서 구독자 빠져가지고 영상은 100명인데 98명, 97명 와
그 이걸 영상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옆에 있는 소닉도 제가 구독자 100명인 걸 축하하려고. 시청자님이 이제 아 이런 게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 거 보여요. 그게 밀봉이야. 아 뜯어야죠. 뜯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 원하신다면 뜯어드려야죠. 아... 왜 그렇게 게임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왜 그렇게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저 욕먹어요 계속 뭐 받고 다닌다고 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드로이드 프라임 헌터즈와 야 열혈고교 피구 레이튼 교수 악마의 상자까지 주시네요. 이건 저도 있는데 뭐 이건 플레이용으로 쓰시면 되죠. SNK 40주년 그 한정판으로 굿즈 나온 겁니다. 이거 방송 한번 하셔야죠. 이거는 진짜 이거 받아도 됩니까 이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위주로 레지스탕스 2 진상궁무쌍 네. 5 이거는 진짜 명작이죠. 여기 플스 3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계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게임이고요. 아캄시티 이게 한글판입니다. 갓 오브 워 세션 이게 갓 오브 워 맨 처음 이야기인데 한글화 데몬즈 소울 이게 그 다크소울 전신 아닙니까? 이건 미친 게임이죠. 깨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죠 그냥. 이거 우즈우 매니저님이 엔딩 보셨대요. 플래티넘 따셨대 플래티넘. 야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나.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사려고 하는데 저보고 막 계속 사지 말라고. 네. 기기 본체를 주시니까 소프트 감사한데. 라이브 때 재밌는 방송 해주셔야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더 좋은 컨텐츠 또 라이브도 더 네. 재밌게 진행해서 사실 그런 게 예민한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콜렉터분들은 그게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 어렸을 때 배고파 봤기 때문에 게임이란 거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플레이할 것 같으면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해야 돼요.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둘이 게임하는 게 재밌고 그게 게임의 묘미거든요. 유튜버를 한다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 있으면 베풀고 그만 먹고 받는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각종 TV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이 게임의 매력 인생 자체가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두세 시간 편안하게 게임하고 잊어버리고 잘 때 내가 살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지금 갖고 계신 콘솔 중에 제일 사랑하는 콘솔 전 플레이스4입니다. 아 플레이스테이션 4 역시 현세대기를 선택하셨네요. 네 근데 현세대기 지금 너무 좋은 게 한글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 개 두 개 빼놓고는 웬만하면 한글화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희 게임도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네, 해주시죠. 저도 게임도 시청 중에 한 명이 각종 TV입니다.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클린한 방송 볼 때 남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매너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요. 열심히 옆에서 응원할 거고요. 저 시골에 있는 시골 유튜버 각종 TV도 한번 재미삼아 오셨을 때 그냥 구경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했던 굿즈인데 이걸 제가 좀 챙겨왔거든요. 네, 모자 아 이건 제가 방송 때 이거 딱 한번 잘 어울리시는데? 오 잘 어울리신다. 우리 유시애님과 함께 콜라보했던 그때 이거 돌렸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갖고 싶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에코백이네요. 네, 에코백. 야, 너무 챙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칸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 좀 할까요? 많은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각종 팀님과 함께 만들었던 이 컨텐츠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각종 팀님과 이렇게 즐겁게 정말 재밌게 잘 촬영했고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거 있는데 네. 뭐가 또 있어요? 그거 저기 이제 아 제가 클로딩만 생각했던 게 하나. 네. 컷할까요? 네, 컷. 네, 컷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하나 저기 그 뭐예요? 끝에 그 VR. 아.